반갑습니다. 열펌케인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요, C컬 펌을 하시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CS컬이에요. C컬하고 S컬하고 믹스겠죠? 그런데, 자, 1차적으로 제가 우리 고객님 처음 방문을 하셨는데, 모발 상태를 제가 단골 고객님 같으면 알 수 있는데, 처음이라 잘 몰라요. 그래서, 자, 아쿠아프루틴 A를 가지고, C펌 방치하고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보니까, 데미지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탈색을 여러 번 하신 머리예요. 거기에 까만색으로 덮은 머리예요. 그래서 또 제가 커트하면서 이렇게 말려봤어요. 그랬더니 탈색 머리에, 그러니까 손상 머리겠죠? 거기에 모발이 되게 가늘어요. 그런데 자 보시면 마르면서 나타나는 곱슬기가 있어요. 마르면서, 젖어서가 아니라 마르면서 나타나는 소수성 곱슬이요. 굉장히 어렵죠. 네, 하지만 피카는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모발이 오늘은 제가 지금 복구 개념으로 할 거예요. 왜냐하면 탈색된 모발이거든요. 네, 자 탈색도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하셨대요. 그래서 자 모발은 젖어 있는 상태에서 C3에다가 제가 아쿠아프루틴 A 세펌프를 넣었어요. 그래서 자 탈색된 모발 부분에는 제가 이렇게 C3에다 아쿠아프루틴 A 세펌프를 넣어서 도포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해서 탈색을 하면서 염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러니까 모근에서 중간 모발 중간까지는 C2에다가 아쿠아프루틴 A 세펌프를 넣어서 도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도포하신 다음에 그냥 쭉 빗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렇게 뭉쳐놓으면 손상이 되게 쉬워요. 자 이렇게 펼쳐주세요. 자 열처리 10분 하고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탈색 모발이지만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컬 테스트 해볼게요. 자, 어때요? 2배 이상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자 탈색도 돼 있고 염색으로 덮은 모발이지만 저는 이 머리가 모발이 가늘면서 소수성 곱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면 나타나는 곱슬을 갖고 계신 모발이라 저는 지금부터 피카에 P1 pH 9.5짜리예요. 여기에다가 파워 두 펌프, 그 다음에 오일 두 펌프, 네 이렇게 해서 잘 저으신 다음에 지금부터 9.5짜리 pH 9.5짜리예요. 이 친구로 해서 제가 미친 연화라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걷어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네, 자 이 모발은 지금 탈색된 모발이에요. 자, 근데 머리가요 pH 9.5짜리거든요. 근데 단단하면서 늘어나질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에는 탈색된 모발이라 5분을 방치해야 되는데 소수성이기 때문에 제가 10분 방치하겠습니다. 10분 방치하고 나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트리플 연화라 그래서요. 샴푸실에서 저희가 담수 연화까지 하고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보니까 폴리필 리페어 크림까지 다 해갖고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좋아졌죠?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리페어 크림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머릿결이 네 그 여러 번 탈색을 했던 모발인데 이렇게 좋아졌어요. 네. 자, 또 우리가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또 우리가 연화가 됐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물구나무가 서면 잘 연화가 된 거예요.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제가 디지털 세팅펌을 할 건데요. 거기에 저희 피카의 이 롱 아이롱하고 이렇게 혼합해서 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쉽고 빠르니까.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뿌리를 살려봐야 되겠죠. 뿌리를 이렇게 해서 우리 고객님 말씀이 여긴 숱이 없고 이렇게 삼각김밥 같이 됐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삼각김밥을 계란형으로 만들어드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뿌리를 살리겠습니다. 더블로 자 먼저 13mm로 자 이렇게 수분 조절하시고요. 자 45도 각도에서 이렇게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쫙 빼도 어때요? 뿌리 굉장히 많이 살죠? 자 16mm로 제가 이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 16mm로 제가 뿌리를 살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13mm하고 16mm가 만나면서 13mm가 지지대 역할을 해주면서 16mm가 어때요? 굉장한 볼륨감 있는
뿌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디지털 세팅폼을 하실 때도요, 그렇게 뿌리를 살릴 때 16mm로 살려놓으시고, 앞머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사이드뱅으로 하고 있는데, 자, 디지털로 와인딩 하시기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이럴 때는, 자, 저희들 이렇게 짧은 머리는 아이롱으로, 예, 우리 피카이 롱 아이롱으로 이렇게 먼저 활용을 하시고 나서 나머지 부분을 디지털 세팅을 하셔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또 이렇게 또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디지털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저희들 디지털 세팅을 해서 롯도 이렇게 잭을 아웃했어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파마종이 3장을 이렇게 겹치세요. 그 다음에 자, 롯들을 이렇게 감싸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덮개 아이롱이 있어요. 그쵸? 네, 연예인 덮개를 덮개 아이롱 이렇게 찝어 주세요. 5초씩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해서 빼주시면 오히려 컬이 굉장히 탄력 있게 잘 나와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저희들 이제 중화하면 되는데, 자, 가끔 요럴 때 있죠. 디지털 롯도 잭 아웃 했는데, 전원이 안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또 하셔야 되잖아요. 또 시간 줘야 되고, 디지털을 했을 때. 이럴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 아이롱이에요. 짜잔, 아이롱입니다. 피카에. 그래서 이렇게 폴리를 이렇게 분사해 주세요. 물로 분사하시면 수분 폭발이 일어나서 힘들어요. 그래서, 자. 저는 피카의 롱 아이롱을 가지고 제가 자 이렇게 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와인딩 하시는 거예요. 자, 네, 걱정할 거 없어요. 저희도 이렇게 만약에 롯도 이렇게 저희가 가끔 왜 고객님 굉장히 바쁘다 보면 우리가 전원 체크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이렇게 피카의 롱 아이롱을 활용하셔가지고요. 또 이렇게 하시면 금방 그 수정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건조가 돼야 돼요. 그쵸? 이렇게 펼쳐주세요. 조금 더 제가 수분을 이렇게 폴리를 많이 분사해서 그런데 예, 이렇게 자, 천천히 아직도 수분이 건조되고 있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위로 내 앞으로 올렸다가 빼시는 거야. 공간이 생겼죠? 이렇게 하면 똑같이 됩니다. 중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요. 폴리필 마스크 오일러에서 리페어 클리닉까지 했어요. 어때요? 뿌리도 굉장히 많이 살아있죠? 네, 그리고 웨이브도 예쁘게 잘 걸렸어요. 자, 또 저희들 또 예쁘게 또 사진 찍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거의 다 마른 것 같아요. 건조가 다 된 것 같고 제가 한번 펼쳐 보겠습니다. 예쁘죠? 예,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고객님 마음에 드세요? 여지껏 파마 안 나왔었었죠? 네. 근데 어때요? 그래요? 자, 지금까지 한 파마 중에서 잘 안 나왔다 했었잖아요. 네네. 지금 어때요? 역시 원장님 좀 마음에 드세요. 아, 네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